안녕하십니까. 블레아크 장원사원입니다. 오늘은 겨울 산행과 관련해서 꿀팁을 전수받고자 대단한 분 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께 꿀팁을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8,000m 16좌 완등에 빛나는 어몽길 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장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연을 사랑하고 산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몽길입니다. 겨울 산행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대장님께서 겨울 산행 준비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들 저희가 알려주시면 오늘 그걸 전수를 받고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전수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레이어링을 하면 좋을지 대장님께서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네. 겨울 산행 준비하는데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얇은 거에다 이런 거 하나 있는 것보다 여러 겹을 이렇게 겹쳐서 있는 게 네, 좋아요. 일반 조사는 할 때 이제 우선 얇은 거, 땀옷 싸고 통풍이 잘 되는 거, 네. 이런 거 얇은 거 에다가 폴라폴리스, 폴라텍, 네. 요것도 이제 통풍도 잘 되지만 보온성도 뛰어나거든요. 예. 땀옷도 건조도 잘 되고요. 네. 산행하다가 예를 들어 뭐 바람이 분다, 한기가 느껴진다. 그럴 때는 이제 요거, 고어텍스 자켓. 고어텍스 자켓. 요런 자켓을, 눈대 자켓, 바람막이 자켓을, 이, 하나, 물 바깥에 세 가지로 네. 이렇게 하면 훨씬 이제 보온력이 뛰어나고 체온유지 되고 훨씬 좋죠. 좀 더 날씨가 심하게 안 좋다, 뭐 네. 눈이 온다, 뭐 바람 심하게 온다 하면 이 겉에다가 이 바텍스를 입어야지 이렇게 되고 이제 체온이 바깥에 빨리 나가지 않는 건데 반대로 이걸 안에 입는 경우 가끔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체온이 이 보온력이 더 오히려 좀 떨어지는 전달이, 게 전달이 그렇죠. 예, 이 겨울 산행에서는요 입었다 벗었다 벗었다 입었다를 반복을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운행할 때 이제 좀 덥다고 그래서 네. 옷을 이제 벗어요. 네. 벗으면 그냥 올라가는데 약간 뭐 추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이제 귀찮으니까 네. 그냥 조금 버틴다고. 아니 뭐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벌써 그때는 벌써 체온이 계속 떨어지는 상태거든. 벌써 추워 하고 오한 느낄 정도 맞아. 그 체온 상대 빠져나간 상태예요. 네. 그때 그걸 다시 온 상태로 그 보온을 하려 유지 체온 유지하려면 막 옷을 막 깨입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안 좋은 상태 발생되고 예를 들어 흰발 등반 같은데 산 고산 등반 같은 할 때는 또 위험해질 수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대장님. 용품 쪽으로 넘어가셔서 겨울 산행 준비 꿀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군요. 발이 편해야 몸도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겨울 산행에는 목이 짧은 것보다 목이 긴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목이 짧게 되면 이 바람이 많이 들어가니까 찬 공기가 찬 바람이 많이 들어가니까 되겠네요. 발목도 시리지만 발이 금방 시리죠. 목이 길어야지 보온 유지되고 발이 보온 유지되고 눈도 안 들어가고 눈도 웬만큼 눈에 눈길을 걸어도 눈도 덜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바람 찬 공기가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니까 발도 덜 시렵고 특히 이제 접지력이 좋아야 되겠죠. 네네. 접지력이 좋아야 되고 두껍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약간 좀 꺾이지 않고 틀림이 좀 덜한 그렇죠. 예. 이것은 이제 스펙트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 캐릭터가 있는데 이것을 신을 때 착용할 때 명심해야 될 게 이 끈 조절한 부분이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안에 있으면 이게 걸리적거리거든요. 그걸 걷다 보면 자기 자신이 모르게 걸리면 넘어지시고 다치시니까 꼭 끈 조절하는 부분이 바깥으로 나가야 착용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산에 갈 때는 겨울 산행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알제는 이제 비상용으로 이렇게 배낭에 항상 준비하고 다니는 것이 갑자기 눈이 내린다든가 그럴 때는 이걸 이제 알제를 착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젠하고 스페츠를 같이 착용한다 그럴 때는 이 스페츠 착용하고 먼저 착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아이젠을 꼭 이 프론트 부분이 앞에 오게끔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신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특히 이제 겨울 산행에서 또 중요한 것이 이 장갑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날씨에서는 그냥 이렇게 얇은 거 끼더라도 예, 진짜 이렇게 뭐 좀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 추울 때는 이렇게 두꺼운 거에 고어텍스 특히 이런 바람과 눈과 물을 차단시켜주는 이런 장갑을 껴야지 손이 굉장히 안 시럽지 않은 거죠. 예. 그럼 이런 넥게이터 같은 것도 있죠? 그렇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에서 체온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넥게이터 수시로 자기가 목이 시렵다, 목이 차갑다, 뭐 좀 춥다,
그럼 이거 목을, 뭐냐, 이게. 예, 이거 쓰면 목을 따뜻하게 하죠. 해줘도, 목만 따뜻해도, 체온이 되고, 훨씬 추워요. 추위를 덜 느끼게 돼요. 목만 따뜻하게 해줘도, 체온이 덜 떨어지게 된다고, 쉽게 말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항상, 이거, 넥게이트, 버프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좀 목이 시렵다, 좀 춥다 그러면 바로 오냐, 이거 딱 쓰고서 목에다 딱 착용하게 되면 아주 체온 유지에 최고죠. 이제 스틱도.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거하고. 네. 등산하는 거하고. 이 스틱을 가지고 등산하는 거하고 확실히 틀려요. 특히 이제 겨울철 같은 데는 미끄럽잖아요. 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스틱을 두 개 짚고 내려가면 체력 소모도 필요하고 안정성이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잡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이 사용법은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걸 감싸야 되는 감싸 이렇게. 이 손목을 이렇게 딱 잡으면 웬만큼 꽉 굳이 이렇게 꽉 안 줘도 돼요. 이게 손목의 힘으로 다 이렇게 버텨주니까. 그렇죠. 부탁을 해주니까. 그렇죠. 네네. 사이즈를 딱 조절 잘 하셔가지고 이게 짚었을 때, 네. 예, 직각, 수직. 직각. 예, 사각으로부터. 예, 그렇죠. 딱 짚었을 때, 예, 예. 이 팔이 딱 직각이 되는 게 이상적인 사이즈인데, 이게 이제 평지에서는 이렇지만, 네. 오르막이, 경사면 오른다 이거예요. 오를 때, 오르막이 올라오는데 이게 길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목이 제 목이, 이게 불편하겠죠? 네. 그럴 때는 이걸 사이즈에 맞게 좀 줄여주시고, 내막은 또 길게 해주고, 네. 이거 조절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때 따라서 오르막 내리막 때 사이즈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겨울 산행 준비를 위해서 의류, 용품, 그리고 신발까지 정말 많은 꿀팁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제가 오직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티셔츠를 만들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쪽 자리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네. 전 도봉산입니다. 도봉산이요? 네. 네, 대장님. 아까 커스터마이징한 티셔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장님의 모산인 도봉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예, 예. 제 인생의 목표는 도전, 제 좌우명인 자승체가, 그리고 기, 활기, 정기. 이야, 딱 나왔네요. 좋네요. 네, 그럼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네. 대장님께서 적으신 네. 도전 자승 최강 기, 한번 외치시고 네.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도전 자승체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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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화이팅! 화이팅!